집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스캐너를 사용해야 될 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스캐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큼직한 스캐너 혹은 복합기를 구입하기에는 공간도 부족하고 금액도 아까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갖기 위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대충 보관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되면 바로바로 편하게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촬영 퀄리티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문서를 스캔을 했다가 다시 출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제품 한 개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시저의 렌즈 프로 3-in-1 휴대용 멀티 스캐너 제품입니다. 일단 네, 제품 구성 먼저 보여드릴게요. 박스로 패키징이 이제 이쁘게 잘 되어 있고 본품은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스캐너 제품이죠. 그리고 사용설명서 이렇게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뭐 요즘 CD 이제 지원하는 PC들이 좀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시저 홈페이지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캔하기 전에 바닥에 깔끔하게 깔아놓을 수 있는 이렇게 장패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런 표시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내가 스캔할 거를 넣게 되면 알아서 영역에 맞춰서 이제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제품이 왜 괜찮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단순히 스캐너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웹캠 그리고 공부나 뭐 독서를 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스탠드까지 3-in-1 멀티 스캐너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글로벌 펀딩 사이트 인디고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8억 펀딩이 성공한 제품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사용만 하면 되는 네, 그런 완벽한 제품이다. 그만큼 인기 있는 제품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카메라가 이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FHD 웹캠입니다. 그러니까 스캔 후에 다시 출력을 해도 뭐 크게 문제없는 그런 화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을 집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방에 넣고 다녀도 무리없는 이제 무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생수 500ml짜리 있잖아요. 그 물통이 이제 한 540g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100g 이상 가볍습니다. 진짜 가벼워요. 자,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놀라운 기능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스캐너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문서의 위치가 잘 맞아야 되고 그 끝점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무심한 듯 이렇게 그냥 툭툭 던져도 스캔이 정말 잘 됩니다. 포커스 알아서 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내가 스캔하려고 하는 그 문서의 틀까지 한 번에 쫙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 스캔된 문서를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가 보정을 해주다 보니까 문서들 보면 스테이플러로 이제 잡아놓은 그런 문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접어가지고 그냥 스캔만 하면 돼요. 굳이 스테이플러를 뗄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서 그 영역까지 보정해가지고 잘 처리해준다. 네, 그런 네, 괜찮은 제품입니다. 진짜 편해요.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달려있는 건지 스캔할 종이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잖아요. 그걸 인식해서 또 자동으로 한 장 한 장 막 기록을 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이나 아니면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두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기존 스캐너에서 느꼈던 그런 불편한 점들 여기에서 다 해결했다 라고 보셔도 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스캔을 하다 보면 중요한 문서들 네, 그런 것들을 스캔을 떠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워터마크를 심어서 이제 보내기를 하는데 이 스캐너를 통해서 그런 중요한 문서를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 그런 워터마크까지 자동으로 이제 기입을 해줘가지고 저장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뭔가 수고로움이 조금 덜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즉 제가 추가로 뭔가 따로 작업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문서도 문서이지만 아무래도 영수증 같은 거 그런 것들 스캔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영수증 크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이제 작아가지고 일일이 그 스캔하기도 힘들잖아요. 맞추기도 힘들고. 네,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시저 렌즈 프로에는 영수증을 그냥 여러 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겹치지 않게만 올려놔요.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인식해서 여러 장으로 이제 스캔이 됩니다. 뭐 삐뚤빼뚤하게 둬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영역 안에서만 두게 되면 알아서 인식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스캔하는 이제 문서가 앞뒤로 있는 그런 문서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양면 스캔 후에 한 장으로 통합 저장하는 그런 기능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은 이 시저 스캐너. 이게 시저가 과거에도 여러 제품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 시저 스캐너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180개 언어로 OCR 문서를 인식해서 워드, 엑셀, 그리고 내용 검색이 가능한 PDF까지 글자를 쫙 뽑아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글자가 올라가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죠. 이게 제가 또 신기했던 점이, 보통 이런 OCR 기능을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한국어면 한국어, 아니면 영어면 영어,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사용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영어랑 한글 같이 있는 그런 문서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를 같이 인식하라고 시키게 되면 진짜 완벽하게 인식을 해줘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파인리더라는 그 OCR 기술, 그런 소프트웨어, 그걸 활용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개별적으로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파인리더가 3년 구독 기준 약 30만원대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 스캐너를 구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장돼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제품만 써도 OCR 이제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돈은 뽑고도 남는 거죠. 훨씬 이득인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게 있죠. 이 시저 렌즈 프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이죠. 요즘 비대면 시대인데 웹캠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저 렌즈 프로에는 여기 1200만원에서 웹캠이 이제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화상회의용 웹캠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이제 스캔으로 이제 활용을 하다가 이제 스캔이 이제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업무적으로 회의를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작성했던 아이디어를 공유를 할 때 그러면 여기다 해서 펜으로 여기서 낙서를 하면서 그대로 이제 송출을 시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내 얼굴을 봐야 된다. 그럼 이렇게 접어놓고 이렇게 180도 돌려요. 그러면 이 캠이 이제 저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이 상태로도 활용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접어놔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테이블 스탠드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미 테이블 스탠드처럼 사용하면서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80도를 돌려서 스탠드로 활용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말이죠. 그래서 밤에 이걸로 조명을 은은하게 켜두고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따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만 딱 밝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 스탠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책 같은 걸 본다 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딱 좋죠. 눈도 그렇게 피로하지 않고. 컴퓨터와 연결하는 케이블은 타입C 케이블이고 컴퓨터 쪽은 USB-A 타입입니다. 맥 사용자의 경우 타입C로 맥과 연결할 수 있도록 별도 커넥터가 동봉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게 책까지 스캔이 될지 이 부분도 솔직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촬영 방식의 스캐너 제품을 구입하시는 이제 이유 중 하나가 책을 스캔한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일단 네,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제품은 그냥 간단한 이제 문서, 휴대용 이제 이런 컨셉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두꺼운 책은 스캔하기가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대신 얇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캔하는데 솔직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책 스캔에도 적당히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문서나 책 같은 거 그런 것만 스캔하지 말고 다른 얇은 사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핸드폰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위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때도 촬영 목적으로 이제 사용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그런 물건들 뭐 높지 않은 그 높이 자체가 높지 않은 네, 그런 것들도 활용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이 제품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정품으로 이제 들어온 제품이다 보니까 KC 인증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다가 1년 무상 AS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괜히 막 돈 조금 아낀다고 해가지고 직구로 구매하지 말고 이렇게 국내 정품으로 구입하시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저 렌즈 프로 멀티 스캐너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